뭘 가지러 가십니까? 이게 뭐지? 무슨 세수랑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? 뭔 캐는 뭔 도구를 가져오시느라고. 야, 여기 뭔 발자국 자리 많네. 여기 아주머니들이 여기 와서 냉이 캐갔나 보다. 캔 자리 많다. 오들빼기도 많고. 뭐 찾으시느라고. 그게 뭡니까? 그게 무슨 뭔. 아이고야, 뭔 세소랑 세. 아니, 그건 뭐, 무슨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. 무시무시한. 아, 황기. 아, 황기를 저걸로 캤었구나. 그 황기 킬 때 사용하던. 그 지금 민들레, 그걸로 민들게, 민들레를. 예. 아우, 뭘 무겁게 갖고 오시느라고. 예. 네. 그게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. 네. 아, 저래 갖고 이제 지렛대처럼. 그렇게 하시는구나. 요, 와, 어르신 어떻게 힘이 그래 좋으십니까? 아니, 어떻게 힘이 좋으십니까? 그 연세, 92세 연세, 어떻게. 야, 깜짝 놀란다니까. 아니, 근데, 아. 아니, 그것도 뭐, 이렇게 반찬으로 해 먹더라고요. 그냥 싹 썩어가지고, 삶아가지고. 예. 삶아가 물 먹고. 예. 나무는 맛있어. 물을 삶아서 먹고? 네, 물 삶아 먹고. 나물요? 예. 근데 이게 뭔, 이게 민들레 안 타니. 아니, 근데 여기 무슨 사람 발자국자리가 이래 많고 뭘 캐갔네요? 어제 이거 쓴바구 캐니는데. 동네 분들이 와 쓴바구 캐갔습니까? 이거는 이 물이 내고 왔네. 뜨냐면, 물이 제대로 안 먹거든요. 그래가지고, 뜨냐 캐야 돼. 어휴. 이건 아주 모르니까. 야, 그 뭐 세사랑 같기도 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겼네요. 아주. 이야. 그 향기가 이제 뿌리가 깊으니까 저걸로 캤었구나. 그 옛날에 사용하던 요즘 뭐 포크레이로 다 캘 텐데 옛날이니까. 그 민들레는 우려내지 않고 그냥 먹어도 괜찮습니까? 뿌리암으로 그냥 먹어도 돼요. 아, 어르신 이제 그만하세요. 그만. 뭐 힘들게 뭐. 아, 나도 괴롭지 안 먹어. 괴롭 드신다고요? 하긴 뭐 어르신 혼자 계실 때 또 드시면 되지. 근데 사람들이 민들레는 안 캐갔구만요. 민들레. 모르잖아. 이 뭔 약이든 모르. 그러면 이제 저기 냉이하고 쓴바하고 달래 이런 것만 캐가셨구나. 어휴. 이야. 예. 그거는 길구만요. 아, 어르신 혼자 계시면 일하기 싫으시죠? 그래서 오늘 제가 올 때마다 그렇게 일을 하시는 이유가 혼자 계시면 일하기 싫으니까. 맞아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아,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. 아유. 근데 민들레가 큰 거는 엄청 큰데. 민들레 크죠. 예? 한 장 이상 남는.
한자요? 예. 와. 또 개 또 계십니까? 그건 쌈 싸먹어도 되겠네. 쌈 싸면 되지. 그 이파리요, 나중에. 이파리 그거 산들 까먹게 생기나. 아까 먹었던 그거 어르신 잘 잡수는 그건 엄청 쓰겁더라고요. 아까 뭐 처음 먹고 기절할 뻔했습니다. 얼마나 쓰이고인지. 아, 오늘 날씨가 이상하네. 비가 왔다 해놨다, 비 왔다 해놨다. 예? 그거는 뭐 엄청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네, 한겨도만 괜찮아요. 한겨? 예. 뭐 뚝 소리 났습니다. 이게 문제가 이 오줌이 숨으면 약입니다. 오줌요? 예. 어디 잔면 산. 아, 오줌이 자주 매러온 사람이 먹으면 예. 좋다. 있으면 좋다. 이 뜨지하면 안 오잖아요, 여기. 그건 뿌리 굴래요? 그래도 이 뜨지하면 안 온다고. 이 뿌리 계속 가지 안 오잖아요. 근데 그 뿌리. 뿌리야, 이 뿌리 어떻게 해서 먹는 겁니까? 그 찍어가지고 그냥. 예? 삶아먹는 거. 삶아서요? 예. 장 찍어 먹어도 되고요? 그냥 뭐, 무쳐 먹어도 되고. 이 뿌리 먹으면 무쳐 먹고. 예. 뭐냐, 이건 안 썩었는데. 아, 이거 올랐네. 이래가 이게 먹는 게. 어르신 여름에 민들레 많이 드십니까? 아니, 민들레 이제 그 경주 사는 민들레 같이 했어요. 하루에 민들레 하면 안 먹는 게. 어, 경주에 계신 분이 어르신한테 예, 가르쳐 예, 먹으면 좋다고요. 예. 민들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걸 드시니까 술을 요즘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이 술을 더 잘 드시는 이유가 이런 걸 자꾸 잡수셔서 그런 것인가요? 그렇게 시장에 자주 가시죠, 시장에. 그나저나 저 돼지가 저, 돼지가 내려와 큰일이네. 저걸 어떻게, 어떻게 저놈을 못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. 저, 밤에 내려오면 안 되는데. 밤에 뭐 맞은 개도 잡고 어우 그러면 뿌리가 뭐 어떻게 생긴 게 그렇게 여러 뿌리구나. 그럼 구체 굴 뿌리를 집에 가면 뜨지 않는 거야 이게. 굴 차라리 굵은 거보다 좀 가는 게 먹기 더 좋겠다. 아니 굵은 게 더 많이 좋고. 굵은 게 더 좋습니까? 예, 이 뿌리 좋고. 근데 이건 뭐 너무 굵고. 이제는 가야 되나? 아니, 비가 와요, 비가. 근데 여기 뭐 허연 진이 나오네, 뿌리에서. 그게 이 약이지. 아, 이 허연 진 나오는 게요? 진 약이라고, 진. 아, 요거요? 생겨나 먹어야 돼, 원래는. 이 생겨나 무쇠가지고 쌩쌩은 먹이고. 저게, 생걸 쌈 싸먹은 거요? 아니, 또 계실라고요? 아니, 걔네는 뭐, 걔는 뭐, 뭐. 비가 오는데. 비가 오는 뭐, 비가. 이제 뭐, 앞으로 사람들이 뭐, 줄줄이 올라올 텐데. 아이고.